안녕하십니까. 별의 일생과 외부 문화, 메타버스 수업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하고 화면과 같이 차실을 선택해서 해당 차실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차시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수업 방들이 한꺼번에 보여지는데 여기서 로비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엔터 로비를 클릭하시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시게 됩니다. 수업 참여할 때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까지는 할거 없지만, 그러니까 아바타를 이동시키는 방법과 시야를 변경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마우스로 지점을 클릭하면 아바타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야를 바꾸는 방법은 지금은 이게 하늘, 그러니까 천정에서 그 공간을 본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보는 시야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술이 꼭 있어야지만 수업 참여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이 차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단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공부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 이 화면에 보이십니까? 수업 안내문이 제일 먼저 있고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출발 퀴즈, 그 다음에 탐구 이론을 배울 수 있는 방, 그 다음에 심화 수업을 배울 수 있는 요 방들을 지나서 이쪽에 도착 퀴즈방이 있습니다. 도착 퀴즈방을 여기죠. 도착 퀴즈방을 지나서 형성 평가방을 지나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면 수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하시면 수업 참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수업 안내문을 먼저 한번 볼까요? 수업 안내문을 보시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뭐 출발 퀴즈부터 형성 평가까지 진행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출발 퀴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출발 퀴즈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출발 퀴즈 문제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도 되어 있지만, 그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는 일종의 진단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내용이 어려워서 잘 못 풀 수도 있는데, 못 풀더라도 충분히 그 퀴즈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문을 클릭하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탐구 이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탐구 이론방 이런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요. 탐구 이론방에는 정말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벽면에 보이십니까? 벽면에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벽면을 쭉 읽어보셔도 되지만 여러 가지 좀 불편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벽면을 클릭하시면 벽면에 붙어있던 내용이 이 파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쭉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부하러 두 번째 내용으로 이동하면, 그러니까 여기 탐구 이론은 수업 내용,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고등학생들은 아마 나중에 수능도 보고 또 내신 성적도 산출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탐구 이론 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탐구 이론 방을 지나서 그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벽면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시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께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손을 들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수업 참여 과정을 좀 익혀두는 것이 이거는 이제 오리온 대성운인데요. 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다 되고 그다음에 화살표를 따라서 쭉 가면서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기초 수업방도 있고요. 탐구 이론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내용인데, 기초 수업방부터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좀 올려놨습니다. 수업 시간 내에서 시간이 된다면 유튜브를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능력과 행위와 에너지의 균형이 깨집니다. 쭉 유튜브 영상도 시청하시고 다음 단계인 심화 수업방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역시 심화 수업방에도 여러 개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초학습의 이론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그런 이론들, 그런 것들이 주로 심화 수업방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업 시간이 혹시 부족해서 시청하지 못한 영상이 있다면 나중에 혼자 와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자세히 그 유튜브도 열어보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도착 퀴즈입니다. 도착 퀴즈 단계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배운 내용들 중에서 교사가 봤을 때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도착 퀴즈로 출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착 퀴즈, 요 차시에서는 도착 퀴즈를 두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의자에 앉아서 풀어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선생님에게 질문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형성평가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있죠. 형성평가방은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또 수능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수업 내용 중에 수능 기출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더블클릭하면 그 문제가 파일로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풀어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으로 잘 풀면 정말 좋은 수업, 잘된 수업이지만, 혹시 잘 모르면 선생님께서 여기서 피드백을 좀 주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구로
나와서 수업을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 빨리 나온 사람은 여기 음식물도 있는데 이건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의자에 앉아서 친구들끼리 잠깐 기다렸다가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다 끝났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번에 그 스팟이라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한 것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완벽한 수업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 AI라든가 또는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우리가 많이 평상시에 들어본 뭐 최근에 많이 들어본 용어들인데 차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니만큼 그런 수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MD라고 머리에 두꺼운 안대 같은 거를 쓰고 하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사이버 3차원 공간에서 천체 관련 수업을 하는 것이 사실 저희 1차적인 목표인데 이 수업은 그로 다가가기 위한 준비 과정 또는 뭐 어떤 그런 진행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겠지요. 이상 이번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별의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참여 전에 수업 안내문을 살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요. 출발 퀴즈, 탐구 이론, 심화 수업, 도착 퀴즈까지 풀은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까지 풀고 방을 나오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시 출발 지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퀴즈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천체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오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천체 관측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안타레스라든가 베가 M57을 관측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관측을 못한 학생 있으면 왼쪽 벽면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M57 같은 행성상 성원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안타레스 같은 초거성 그리고 일반적인 별인 아크투루스, 폴라리스, 리겔, 플룩스, 알데바란 이런 별들도 벽면에 붙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왜잘 몰라요? 오늘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출발 퀴즈 지나서 그 다음 단계. 레벨 2 탐구 이론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탐구 이론 방으로 보이세요? 자, 탐구 이론 방에는 두 가지의 우리가 이론을 두 가지 페이지에 두 페이지 정도의 공부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각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별의 탄생과 진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별은 원시별, 주계열성, 그리고
거성 이런 단계를 거치지요.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에 있다고 아마 1학년 때 책에도 나오니까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요, 거성 다음의 단계인 별의 종말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행성상 성운 이렇게 폭발한 모습이고요. 태양 같은 이렇게 작은 별들은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일생을 마감을 하지요. 자. 별의 일생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문정 학생 질문 한번 해보시죠.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네, 없어요. 그래, 잘했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레벨 2 탐구 이론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탐구 이론 방에는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탐구 이론 방에는 왼쪽 방에 다섯 개의 자료가 있고요. 오른쪽 방에 다섯 개, 왼쪽 방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료부터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겨울철에 떠오를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우리가 천체 관측반 학생들이긴 하지만 겨울철 별자리라서 이 오리온 자리를 본 적은 없어요. 이 오리온 대성운인데 아마 이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오리온 자리, 오리온 대성운은 불새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기 오플스의 머리처럼 보이잖아요. 밑에는 몸통처럼 보이고요. 이 몸통처럼 보이는 것이 M42고 머리처럼 보이는 게 M43입니다. M42에 여기 굉장히 밝은 부분이 바로 트라페줌이라고 하는 마름모형이 있는데 망원경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오리온 대성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발광성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발광성운 내부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자료는 발광성운 속에서 별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이야기이고요. 자, 두 번째 자료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찾아본 안타레스입니다. 안타레스는 이렇게 붉은색 별과 푸른색 별이 같이 있는 이중성인데요. 이 붉은색 별은 태양보다 온도가 낮은 한 5000K 정도 되고요. 푸른색 별은 한 15000K 되는 별입니다. 별은 온도에 따라서 색도 다르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별의 일생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태양과 같은 사이즈의 별이라면 원시별,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거성, 그다음 폭발하면 행성상 성운, 중심 부분을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적색거성보다는 초거성이 되고요. 나중에 폭발하면 초신성이 되는데 우리가 역시 겨울철 황소자리라서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관측은 못해봤지만 M1 개성운입니다. 황소자리 개성운이 바로 초신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질량에 따라서 그 수축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정도라면
블랙홀이라고 그러고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종성자 별이라 불려지는데, 보통 질량이 훨씬 더 큰 것들이 블랙홀이 되고, 그리고 작은 것이 종성자 별이 되곤 합니다. 그 자료가 그 다음 자료였고요. 그 다음은 실제로 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안타레스 초거성 베틀기우스는 굉장히 크지만 우리가 밝게 본 알데라민 아크투루스 이아이들은 사실은 아직 초거성 전 단계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 태양 모습 보세요. 맨 왼쪽에 태양입니다. 태양이 나중에 그런 거성이 되면 지구의 지구 궤도, 지구 궤도까지 태양이 커진다고 하지요. 그다음 실제로 이거는 인류가 초신성 폭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폭발하기 전의 위의 모습이고 폭발한 후의 모습이 아래입니다. 1987년도에 촬영한 거고요. SN157이라고 초신성 잔해들이 또 사람이 망원경 촬영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 옆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옆방으로 한번 모여봐 주시죠. 자, 그 옆방에 보시면 여섯 번째 자료는 중성자 별과 블랙홀인데요. 이거는 왼쪽에 중성자 별은 실제로 촬영한 모습이고 이 블랙홀은 상상도입니다. 빛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거기만 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블랙홀이라고 하죠. 그리고 별의 일생과 제임스의 망원경으로 알아낸 여러 가지 천체의 모습들 이러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별의 일생 먼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시죠. 거대한 분자 구름이 성운이 되죠. 뭉쳐지고 나면 중력이 계속 강하게 끌어당겨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결국에는 핵융합이 발생하면서 별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성운 속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중요한 특성은 색깔과 밝기입니다.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색깔 밝기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수소 원자 핵의 융합이 주인공이죠. 핵이 융합되면 결합된 질량이 원래 둘의 합보다 약간 그러나 수명이 수십억 년인 태양 같은 별들의 최후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태양의 수명은 123억 년이고 현재 나이는 45억 년쯤 됩니다. 높아지죠. 그러면 헬륨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주결성이 끝나고 이제 거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태양은 주결성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잖아요. 나중에 거성이 될 때에는 되기 전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로 만들어냅니다. 헬륨이 탄소를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고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이제 형성평가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의 궤도에 닿을 정도가 됩니다. 향합니다. 이 도임은 별의 삶의 대부분 동안 균형을 유지하죠. 왜 별은 주기열성일 때 더 커지지 않느냐? 안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과 에너지가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주기열성일 때는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헬륨 핵융합도 헬륨을 다 소모하면 끝나죠. 나중에 거성이 커지는 과정을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질량이 큰 별은 중력이 강해서 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이 방에 들어와서 여러 자료를 한번 쭉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레벨 4 단계 방으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자, 레벨 4 단계는 심화 수업방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갈색 외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백색 외성은 들어봤죠. 갈색 외성은 별이 되다가 되지 못한 별들을 말해요. 주계열성을 거치지 못한 아이죠. 별이 되려다가 별이 되지 못해서 그냥 그 자체로 소멸해버리는 별들입니다. 이 아이 상상도 그려놨죠. 이런 자료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기 어려운 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MO17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체 관측반 활동을 할 때 찾으려고 노력했던 M27 아령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원시 별이 주계열성이 되고 어성, 신성, 초신성이 되고 나중에 블랙홀도 되고 종성자별도 되고 백색외성도 되는 과정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이거 바로 이 그림이 HR도인데요. 자, 요 화면을 잘 보시면 HR도라는 게 있는데 HR도는 지금 설명을 일단 생략을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도착 퀴즈방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 방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러한 방이에요. 별의 종말은 질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진다윤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별이 살다가 이제 나중에 다 죽는데 질량이 큰 별과 작은 별들은 죽는 모습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걸 설명할 네. 수 있는지요? 잘 못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문정이. 네. 그럼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별들이 다 주계열성에서 살아요. 주계열성에서 사는데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별들은 맨 마지막에 폭발하는 모습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럼 질량이 큰 별들은 폭발할 때 뭐라고 불러요? 폭발하는 모습을? 초신성 폭발이요. 맞아요. 그런 걸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어떤 국군한 후에 어떤 모습이 백색 외성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이요. 맞아요. 질량이 좀 더 큰 게 블랙홀이고 작은 게 중성자별이 맞았어요. 뭐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도 잘 이해를 했어요. 자, 정리를 두 단계로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도전 퀴즈 2가 다음 역벽면에 있습니다. 도착 퀴즈 2 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화살표로
태양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을 하라는 건데요.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가요? 태양이 지금 온도가 5800이고요. 광도가 1이어서 태양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태양이 이 주기월성이 끝나면 거성으로 가는데 바로 온도는 낮아지면서 오른쪽이겠죠? 훨씬 더 밝아지는 적색 거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색 거성에서 마지막에 폭발을 하고 나서 남은 어떤 시체라고 그래야 되나? 걔는 어떻게 되죠? 걔는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서 백색이 되는 거예요. 거의 10000K까지 뜨거워지는데 광도가 없어요.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 아이를 우리는 백색 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칸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화살표로 표시하라 그러면 1번은 여기, 2번은 오른쪽 위에, 그리고 4번은 왼쪽 아래 부분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헤르츠프룽 러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HR도라고 부른답니다. 이두 분이 이 별의 밝기와 별의 온도를 가지고 대부분의 별들을 이 안에 표시했는데 바로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이 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별들은 바로 주기월성이라고 불려지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많이 배웠는데 마지막 방에 가서 수능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각자 여기 좌석에 좀 앉아 보세요. 우와, 좌석이 우리 앉을 수 있죠? 일단 앉아 보세요. 선생님은 옆에 앉을게요. 자, 앞쪽에 앉아 보세요. 와, 이쪽에서 앉아야, 이쪽에 앉아야, 그렇지. 그렇지. 채비치 쪽에 앉아야 글씨가 잘 보이는데. 와, 볼게요, 한번. 이게 2021년도 수능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월성 A와 B가 각각 A-B-C로 진화하는 경로를 나타낸 헤르츠프룽 러셀 HR도입니다. B는 태양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고 하는 A는 온도가 25,000, 엄청 뜨거운 애예요. 엄청 뜨겁고 굉장히 광도가 밝은 애. 이런 아이들은 수명이 짧거든요. 수명이 짧아요. A에서 A-C로 가는데 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적색이잖아요. 얘는 적색 거성보다 훨씬 큰 초거성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고 빨리 수명이 없어지는 그런 별들이죠. 반면에 태양처럼 온도가 이렇게 6000K밖에 안 되는 아이들은 나중에 초거성까지 못 가고 적색 거성 B-C로 가는 거랍니다. 수명은 더 길죠. 자, 일단 이 그림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이 실선, 이 아이는 주기월성에 있는 별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A가 A-로, B가 B-로. 자, A가 더 짧죠? 네. 맞아요. 맞아요. 1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B와 B-C 모두 탄소가 있나? 자, 태양은 죽기 직전에 수소핵 융합반응 말고 헬륨핵 융합반응을 통해서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폭발하기 전까지 보관이 되다가 나중에 행성상 성운으로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B와 B 다시 모두 탄소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는 B보다 최종 단계에서. 자, A는 최종 단계에 가면 이렇게 큰 별은 블랙홀이 된다는 말이죠. 반면에 B, 태양 같은 아이들은 블랙홀이 안 되고 백색 외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백색 외선과 블랙홀 중 어떤 게 밀도가 더 큰가요? 자, 승주 한번 맞춰보세요. 블랙홀과 백색 외선 어떤 게 밀도가 클까요? 블랙홀?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블랙홀 하고? 자, 그럼 다윤이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블랙홀과 백색 외선 중 밀도가 누가 더 큽니까? 백색에서?
우리가 아직 2학년이라고 해도 천문학을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건 아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죠. 자, 블랙홀은 밀도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 1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 방법, 굉장히 낯선 방법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자, 이제 로비로 좀 빠져나오시면 수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로비로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로비 왼쪽에 뭐 피자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이게 뭐 과일인가요? 과일도 있네요. 자, 맛있게 드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하시고 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아, 그러면 오늘 좋은 건의는 못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아까 영상 우리가 시간 때문에 못본 영상도 보시고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내용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또 뵙도록 해요. 네.